여기 향초가 보이네요. 향초 주변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은 두지 않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야 합니다. 전기장판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전기장판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하면 화열의 위험이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또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할 경우 내부 열선이 꺾이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둘둘 말아서 보관합니다.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어발식 콘센트는 화열로 인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. 특히 콘센트에 낀 먼지에 점화되어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빼놓고 오래된 콘센트는 교체합니다. 이처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